여기까지 오시네. 또한 평택시와 농업관계기관 모두가 우리 농업농사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 농업의 발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 생명산업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농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택시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신설하고 농업교육관 그리고 교육관을 우리 신축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도 신축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가 확대하는 등 농업 예산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날씨가 추워서 더듬고 있네요 지금.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산업이고 국가기관산업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터전인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노력하시고 애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의회도 로컬푸드 매장의 확산, 확대 또 지역 농산물의 부흥, 청년 또 후계 농업인들의 양성 등 농업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집행과 협력해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평택의 농업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현장에 계시는 농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 측면에 있어서 지금 뭐 국회가 한참 예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 중에 무기질 비료라든지 뭐 이거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동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농민 기본소득도 실행하고 또 로컬 푸드 매장들도 많이 늘리고 또 농업 정책 관련한 조직도 개편하면서 평택의 농업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승용 의장님이나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그 일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분 우리 농업이 더욱 선진화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농업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셔서 상 받는 분들께는 거듭거듭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너무 기분 거예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훔쳤어요. 네, 준비 조심해서. 먼저 김인수님, 김혜수님, 네, 김혜수님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전해드리고 계시고요. 평택시 사회체험협회 곽지영. 표현은 평택시 농정발전에서는 좌측이시네요. 네, 좌측을 보시면 평택시 매년 평균 제28회 평택시 농업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